처음부터 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산이 없었더라면은 우리 5천년 민족이 유구하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.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고 우리에게는 산의 민족입니다. 대차 9월 때부터 달목에다가 아니 사람도 연못 목을 발라보면 이건 완전히 뭐 즉사할 거 아닙니까? 벌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숲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. 선배, 내가 했던 태백 산맥은 가짜였어. 이게 진짜야. 거의 벼락맞은 느낌이었습니다.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산에 다녔구나.